원소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하진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날짜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하진 진영이 환관들을 모두 척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환관들은 공포심에 떨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상시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장양은 하태우의 여동생이었던 자신의 며느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 죄 많은 늙은 신하가 궁에 들어가 잠시나마 태우폐하의 용안을 뵙고 하직 인사를 드린 후 낙향하여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 빌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며느리인 하태우의 여동생은 어머니 무양군에게 이를 전했고, 무양군은 다시 하태우에게 가 환관들을 변호하니 하태우는 고위 환관들인 상시 모두를 궁에서 일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하진의 명령을 되돌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태우의 조치에 하진이 분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89년 가을, 하진은 태우에 거쳐인 장락궁에 입궁하여 하태우에게 상시 이하 환관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이들의 업무를 일반 관료들에게 위임하겠다고 보고해버렸습니다. 다시 태우의 조치를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십상시들의 눈과 귀가 태우전에 깔려있었기에 이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전해졌고, 이에 십상시들이 난리가 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습니다. 대장군 하진은 칭병하여 상을 치르지도 장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득 궁에 들어온 연유는 무엇인가? 두무의 사다리 마침내 다시 벌어질 것인가? 장양은 십상시의 일원인 단규와 필람을 시켜 수십의 병사를 공항 길목에 매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 업무가 끝났다며 태우 앞에서 물러나 장락궁을 나가자 십상시들은 태우가 다시 부른다는 거짓말을 하여 하진을 다시 장락궁 건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진이 방에 들어와 자리를 잡자 그를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이 병사를 배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장양 등 십상시는 하진에게 과거 왕민을 독살한 일로 태우가 폐위될 위기에 처했을 때 태우와 하씨 가문을 구원한 것도 십상시들이고 이제 와서 혼탁한 궁궐을 정리한다 하는데 깨끗한 자 누구인가라며 카시도침마를 쏟아냈습니다. 이 신호에 맞춰 상방감 거목이라는 자가 하진을 끌어내어 가덕전 앞에서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진도 두무의 전처를 그대로 발굽한 것입니다. 두무와의 차이점이라봐야 두무는 다소 성급했고 하진은 과할 정도로 우유부단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흔히 하태우의 의견을 무시하고 칼을 뽑아 십상시들을 죽이면 그만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교 탈레반 사회인 후한 사회에서 이런 식의 발상은 스스로의 목을 죄를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두무와 하진 모두 유교 사회의 한계가 만들어낸 난세의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한사를 쓴 범엽은 하진의 실패에 대해 평하며, 지력은 부족한 데 반해 권력만 막강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때문에 당대인들이 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다소 폄훼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실패는 그의 능력 부족보다는 하태우의 허락 없이는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당대의 시대적 한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하진은 두무에 비해 출신 신분마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두무보다 훨씬 강한 군권을 가졌지만 끝까지 더더욱 하태우의 허락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원소의 오랜 친구이며 하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던 조조 역시 환관들의 존재는 오래된 것인데 결국 군주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했기에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 평하면서, 이들의 죄를 다스리는 데는 죄인을 처벌하는 옹리 한 명이만 족할 것을, 밖에 있는 장군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 결국 대놓고 죽이려고 하면 일이 드러날 것이니 내 눈에는 실패할 것이 원이 보인다며 하진과 원소 모두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생각 때문인지 조조는 십상시에 난 전반에 걸쳐 마치 방관자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행보를 보였는데, 조조가 이렇게 거침없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분이 하진과는 달리 족벌 귀족의 후예였던 까닭이었습니다. 만약 하진의 가문이 조조 정도의 높은 출신이었다면 조조의 주장대로 단호하고도 조용히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었겠으나, 하진은 미천한 도축업자 출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진은 외족화가 이미 황제도 되었겠다, 대충 환관들과 어떻게든 잘 지내지 왜 굳이 십상시 척결이라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석이 초래한 위기를 시작으로 하진이 그의 가족 내에서 처한 특수한 상황, 즉 하태우와 반쪽짜리 남매이고 어머니 무양군 및 동생 하묘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것. 사료에도 암시된 것처럼 하진의 나머지 가족들이 십상시들을 끼고 하진을 멀리하며 그들끼리의 미래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것 등등 하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진이 허무하게 죽자 십상시들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태위였던 번릉을 당시 낙영의 수비와 방어를 총괄하던 사례교위로, 소부였던 허상을 낙영의 경기권 지역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던 하남윤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도와 그 인근의 병권을 틀어지어 하진의 병력을 제거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이에 황제의 문서를 대신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관이자 대변인의 역할을 하던 상선은 이 내용을 담은 조서를 받고는 이를 당연히 믿지 않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를 주도한 장양과 단규 등에게 대장군 하진이 모습을 드러내면 같이 상의한 후 대신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중왕문 한 명이 하진의 머리를 상서의 앞으로 던지며 하진은 모반했기에 이미 처형되었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진의 부하인 오광과 장장은 하진이 십상시들의 손에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여 궁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궁문은 모두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원술이 병력을 합세하여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무장을 한 중왕문들이 대적하여 이들을 저지하였습니다. 궁중에서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환관들의 절대적 열세로 인한 패배. 원술 등은 황제의 거처인 남궁 구룡문과 인근 건물에 불을 질러 장양 등 십상시가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장양 등은 하진의 수하들이 반란군이 되어 황궁을 공격하고 있다고 아뢰고 하태우와 황제인 소제, 그리고 이제는 진류왕에 봉해진 협을 자신들의 수중에 압류한 채 국궁 쪽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 상서 중 한 명이었던 노식은 이들의 무리를 발견하고는 병기를 들고 복도 창알에서 황제를 압류하여 끌고 가던 단규에게 일갈하며 그 죄를 조목조목 따져 외쳤습니다. 노식은 그 덩치가 크고 무예에도 출중한 인물이었기에 단규는 겁에 질렸고 황제 일가를 내어놓으라는 노식의 요구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황제와 진류왕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나 하태우만은 놓아주자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으니 그녀는 북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면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소는 그의 숙부인 원혜와 짜고 황제의 조서를 위조해 십상시들이 임명한 사례교의 번릉과 하남인 허상을 모두 불러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또한 십상시의 리더 중 한 명인 조충마저 잡아 죽였으니 이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하진의 부장이었던 오광은 이제 분노의 칼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대장군을 죽인 놈은 거기 장군 하묘이니 우리는 대장군을 위해 복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병사들을 선동했고 평소 하진의 인품을 존경하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하진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까닭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하진을 방해했던 하묘는 성난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십상시를 추격하여 북궁에 이른 원소는 궁의 모든 문을 폐쇄하고 무차별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관리로 위장하여 궁을 빠져나가려 하는 환관들인지 진짜 관리나 사내들인지 알 수 없었기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의심이 가면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염이 없어 환관처럼 보이는 이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는데 환관이 아니었으나 젊은 까닭에 수염이 아직 제대로 나지 않은 이들은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병사들에게 보여주고 죽음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무려 2천여 명이 죽었다고 하니 무자비한 살육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양과 당규 등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혼란을 이용해 소재와 진류왕 협을 끌고 북궁을 빠져나가 황하의 소평진 방향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최고의 관직인 공경들은 황도 낙영의 서문박 도교사원인 평락관에 남아있었는데 이는 십상시들이 도주 행렬이 느려질까 두려워 고위 관료들을 미끼로 버리고 내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력이 출중한 노식만이 십상시들을 따라 동행했는데 십상시들도 노식의 무력과 명성 그리고 위용 때문에 이를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빠르게 나섰던 인물이 하남윤이었던 왕윤이었습니다. 그는 현재로 치면 서울시장 혹은 경기도지사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재를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관할이 있는 관리인 중부현리 민공이라는 인물을 보내 황제의 행렬을 추격하게 했는데 사료에
노식을 쫓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식이 상황의 위급함을 왕윤에게 알려 대처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공이 추격되는 십상시와 소지의 피난 행렬을 황하 강변에서 붙잡았고 민공은 지시대로 십상시와 환관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조용히 환관들 곁에서 기회를 엿보던 노식도 민공과 함께 환관들을 도륙했다는 내용이 후한서 영재본기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공은 장행에게 다가가 신나라가 망한 이래 너희 같은 간신적자는 없었다며 자결하지 않으면 내가 활로 쏘아 죽이겠다고 그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이때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장향도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울면서 소재에게 다음과 같이 하직 인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등은 모두 죽게 될 것이고 세상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폐하께서도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몇몇의 환관들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져 숨을 끊었습니다. 수십 년간 천하를 흔들었던 십상시 절대 권력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이후 민공은 노식과 함께 소재를 데리고 낙양으로 돌아왔으며 낙양 밖에서 황제와 헤어졌던 신하들은 천자의 귀환에 환호하며 그를 모시고 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 황도인 낙양은 원소와 하진의 부하들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난리를 겪은 조정은 일종의 액땜을 하기 위해 낙양 북쪽에 있는 죽은 황제들과 황족들의 무덤이 있는 그 유명한 북망산에 참배를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에서 소재가 만나게 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황도에 생긴 권력의 공백을 눈치채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황제를 찾아 달려온 동탁이었습니다.